대표님은 아테나님을 선택하셨더군요. 특별히 그분이 마음에 드셨나요? 아, 제가 원래부터 지혜의 여신을 좋아했어요. 옛날부터. 고독한 여사제님? 아, 그리고 끊긴 그분의 인생 스토리가 궁금하기도 하고. You're the pain, you're the only thing I wanna touch. 누구시죠? 오늘부터 준호 국어 가르치게 된 서희승입니다. 대표님도 보시지 않았어요? 레스카티에서? 아테나요? 아테나요?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 더 이상 수업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사람들을 잘 못 믿어요. 특히 여자는요. 본의 아니게 오해한 것 같으니까 마음 푸세요. 대표님처럼 다 가신 분도 외로움을 느끼세요? 다 가시면 뭐예요? 아무도 없는데. 너 이 영종 가져. 시 말고 나는 없어요.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혜성 씨, 아직 모르고 있어요. 많이 취하셨나? 취하지 않은데. 그만하시죠. 서혜성 씨, 오늘 제가 모신 특별한 손님입니다. 아니, 우리 같은 마음 아니었어요? 나 혼자 착각한 거예요? 나 그동안 힘들 때마다 혜성 씨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지금 혜승 씨한테 필요한 거 나 아니에요? 그 사람 많이 사랑하는 혜승이를 위한다면 지금. 그러니까 혜승 씨는 다 잊고 행복하게 지내야 돼. 알았죠? 네. 현주 씨도 행복해야 돼요.